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 정일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최근 개정된 노동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세 가지만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일영 노무사님이 우선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2023년 최저임금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2023년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 이를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201만 58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연봉 2,400만 원,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네, 개정 전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만 당장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네, 세 번째는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예외사유 소멸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52시간 외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유가 소멸하면서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만 이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 변화의 움직임이 최근에 있죠. 예,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에 변화되는 노동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설 등은 근로 생활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더욱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변호사, 정일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